영상에 등장한 이 술, 자, 이름은 황금불이라고 합니다. 아, 이 비주얼이 대단한데요. 하나는 병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보드카병, 그 유명한 그 보드카병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건 술병 같지가 않습니다. 무슨 음료병 같기도 하고 참 개성이 있는데 어떤 술인지 우리 김지훈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선생님, 이 두 가지가 소주인데 이 소주가 어떤 소주입니까? 이것도 내내 희석 소주죠? 아닙니다. 증류 소주. 아, 증류입니까? 예, 예. 어, 증류 소주예요. 예, 예. 그러면 일반 소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사카린은 그 사카린을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단맛을 내는, 예, 사카린. 예, 예. 근데 그 사카린에 싫어하는 분들은 이거를 드셔보시면은 그러니까 감탄사를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오시게 되면은 세 번의 감탄사를 하는데요. 예. 하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에 조금 놀라게 되고, 이런 소주가 있다는 거. 일단 두 번째는 맛을 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뒤에 있는 그 끝맛에 와닿는 느낌이, 목넘김이 넘어가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느끼는 거예요, 다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감탄사를 세 번을 외치는데, 일단은 이 소주는 증류 소주고 18도짜리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 갈색병이 사실은, 예, 외국에서는 이런 거는 약품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갈색병을 만든 건 사실이고요. 자외선 차단 때문에. 예, 예. 포도주가 이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18도인데 이거는 250ml고요. 이건 375ml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공병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술 자체가 디자인이 조금 많이 좀 협소해 가지고, 예,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대부분 아는 분들은 아시니까, 우리 공병 제도를 만들었어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병을. 아.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고, 이 디자인은 신세계 팀들이, 신세계 백화점에서 그 디자인 팀들이, 예, 이거를 각 공유하는 병들에 고유 그 그 무늬 마크를 다 준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충 뭐라는 걸 대충 알 수 있는 건데, 거기 이제 백화점 가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다만 이거는 좀 더 양이 적은 사람들한테, 이거는 양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팔리는 그런 수순으로 나가는 거고요. 예. 예, 맛 자체는 저희는 이제 맛을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생각해요. 그냥 맛을 보면은, 예, 튀기구나, 고소한 맛이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단 한번, 예, 이쪽 친구들한테. 자,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맛이 나는지 기대가 상당히 되는데요. 이걸로 한번 저도 해볼까요? 처음 접하는 소주입니다. 자, 증류주라고 합니다. 근데 알코올 도수가 18도라고 그랬죠? 네. 아, 한번 마셔 봅시다. 자, 한번 따라 보시죠. 예. 예, 예. 죄송하지만 먼저 이거를, 저희는 원래 아시겠지만 종이컵을 사용 잘 안 해요. 근데 종이컵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주부 습진이 걸렸어요. 너무 많이 닦다 보니까, 유리 잔을 사용하다 보니까, 손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왜냐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음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손 좀 보호하려고 소주컵을 사용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종이컵을, 네, 시음용으로 쓰고 계신다. 원래는 이걸 안 쓰셨는데, 네네, 너무 컵을 많이 씻다 보니까 손에 주부 습진이 생기셔서 방편적으로 이렇게 종이컵을 쓰신답니다. 어우, 색이 완전히 투명한 소주 그 색인데요. 아, 이게 알코올이 18도라고 그랬죠? 네. 18도. 그럼 우리가 요즘 먹는 소주들이 보통 뭐 17도, 17.6도 그 정도 되니까, 네, 네, 뭐 이렇게 크게 자극적이진 않을 겁니다. 네. 자, 저도 한 잔 좀 줘보십시오. 예, 예. 네, 네, 요걸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독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요 이 보리 소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맛을 보고 있네요.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오, 확실히. 네. 이게 물어보시면, 잠깐만요. 어떤 느낌이세요? 일단 인위적인 그런 다 너무 달기만 하고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약간 향기로운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향이 나죠. 네, 달짝지근한 과일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소주에서 이런 향이 난다는, 네, 게 그쵸? 요즘 그 소주에서 뭐 오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뭐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건 너무 역하거든요. 사실 자극적이고. 사실 많이 먹다 보면 너무 과하게 달다 보니까 질리고 약간 물리게 되는 그런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아요. 뒷맛 청량감이 있으니까 시원하고. 개운하고. 네. 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향이라는 게 그 쭉 입안에 쭉 퍼진 듯하게
느꼈어요. 저 원래 소주 먹으면 그냥 물인데 취한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뭔가 향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확 나는 그런 느낌. 술이라는 건 원래 향이 메인이거든요. 네. 근데 향이 살아있다. 네. 아, 미각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계신 분은 느낌이 어떤지 어땠습니까? 저도 약간 소주는 알코올 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 네. 강한 알코올 향이 아니라 좀 약간 은은한 알코올 향이 나서 조금 더 먹을 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럽다. 네. 아,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의 말씀을 들어봤고, 자, 김 선생님. 네. 그런데 이 소주는 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분명히 국내산이죠? 네, 전북 김제 쪽에서 온 거고요. 전북 김제요? 예, 예. 어, 그러면 김제를 대표하는 소주입니까, 이게? 네, 그렇게다가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아,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 소주 자체가 지금 아까 드신 것처럼 네. 사람한테 다 의견이 다 틀릴 수는 있는데 통일된 얘기가 딱 나오거든요. 역겹지 않다, 일단 첫 번째. 아. 그래서 그리고 고소하다. 향이 좀 더 다른 거하고 확실하게 틀리다. 그리고 몸 넘김이 너무 부드럽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저희가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거든요, 사실상. 아, 이게 그러면 이 작은 패키지, 이게 250ml라고 했나요? 네. 250ml 패키지 한 병에 어느 정도 가는 겁니까, 가격은? 아, 이게 다 틀려요, 사실상. 근데 여기는 이제 소매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6,000원? 예, 예. 그러면 과일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근데 그거를 보통 다른 분들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항상. 그래서 이거를 시음을 할 때 요거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양이 좀 많으니까 이거는 8,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건 얼마요? 8,000원. 네. 아, 요거는 무슨 압솔루트 그 보드카 병 같은? 보통 네. 많은 분들이 이 술을 드시고 나서 이 병을 꼭 가져가요. 아, 그래요? 네, 다들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도 가져가는 걸 용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병 가져가서 집에 그 페트병에 들어있는 간장들을 가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쏟아서 쓰시는 게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제대로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예, 예. 병을 쓰시는 게 더 낫죠. 아, 그렇습니다. 자, 술술톡톡 독자님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술술톡톡 술 그리다 첫 번째 시리즈에서 정말 새로운 술, 저희가 간혹 말든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북 김제를 대표하는 이 황금보리라고 하는 소주를 학생들과 더불어 시음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술술톡톡 술 그리다 시리즈에서는 다양한 우리의 전통주뿐만이 아니라 맥주를 포함해서 수백 가지의 술들을 계속 시음을 해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다큐로 영상에 담아갈 계획입니다.